안녕하세요. 성경에 관한 저희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드는 의심, 의문, 질문,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물어봐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낙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치나요? 예, 사실은 이 주제 자체가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은 성경에서 질문 그대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하나씩 찾아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깨우쳐 주심을 기도로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이 잘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귀한 교훈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제가 처음으로 저희 이제 첫 아이 우리 두연이의그 임신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집사람이 우리 큰 아이를 갖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초음파 사진 당시에 이렇게 조그만 그 사진으로 저에게도 주어서 제가 건네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제 책상 유리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유리 안에 이렇게 다 넣어서 겉으로 잘 보이도록 그렇게 책상에 아주 잘 놓고 틈날 때마다 그 사진을 봤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 사실 뭐 아직은 아기의 형상이라고까지 하기도 좀 어려운, 사실은 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초기의 사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요. 아, 새로운 생명, 아이, 아, 우리의 생애에 축복이 되는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잖아요. 우리 큰아이 두연이, 작은아이 태연이. 아이들을 굉장히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제가 우리 아이들을 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는데, 때때로 저는 정말 그렇게 많이 닮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우리 아이들이 저를 많이 닮았다고 해요. 저를 닮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을 닮은 우리들을 아주 깊이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일장 이십칠절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죠. 세상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당신과 닮은 우리 주님과 닮은 저희들을 볼때 우리들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어, 생명을 저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 인간들을 위해 하신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안에 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하나님뿐 아니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3위 1차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결국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은 따로 존재하시지만 그 마음을 나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은 고스란히 아버지의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도금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생명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진정한 생명을 빼앗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멸망 그러니까 perish 죽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중에 있는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뭐 예를 들어서요, 어... 예를 들어서 시편 139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기록되었나이다아 여기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이제 이제 어 수정이 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태아로 이루어지기도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수정이 되어서 정말 그 생명이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니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수 있는 또 하나의 성경절은요. 사사기 13장 5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 여기 지금 한국말 성경에는 아,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성경 킹잼스 성경을 찾아보시면 from the womb 이니까요. 태에서부터 제가 그래서 원어의 말씀을 좀 찾아봤거든요. 역시 원어에도 태에서부터 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읽는다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어,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 주님께서 쓰실 사람 나실인 하나님께서 받쳐진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대우하시고 또 그렇게 돌보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일을 태에서부터 하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주님은 태태태 태, 태 안에서 태아로 존재하는 그그 그 존재 자체로부터 소중한 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책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 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것은 언제부터?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구별한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시고 그렇게 대우,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도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퇴되는 것을 통해서 태아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경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보면 1장 42절,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그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그러한 바로 성자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조금 전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에서 수정을 통해 그 생명이 시작된 때로부터 이미 생명 혹은 한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있 다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쟁을 통해서 언제부터가 인간이냐? 몇 개월부터냐? 이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는 낙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생명 혹은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죠. 어디에요? 십계명에1계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잘 아시겠지만, 추력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 굉장히. 단순하고 짧지만은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타인의 생명을 해야 할 권한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생명에 관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생명조차 주님께서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재부여하신 목숨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요 태아뿐 아니라 모든 생명 태중에 있는 생명 태어난 생명 저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 이 모든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다시 값으로 사신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사는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얘기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매일 매일의 삶, 이 삶은 주님께서 두 번이나 그리고 목숨을 바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결코 어떤 때라도 그것이 나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태중에 있는 태아의 생명이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생명을 경시 여겨도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사실은요, 저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기별을 전할 수 있으려면 태중의 태중에 있는 태아의 생명이 정말 소중하며,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으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는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미 태아로서 주님께서는 태아, 태중에 있는 이 태아를 한 인간으로서 혹은 구별된 하나님께서 쓰실 때로는 나실은으로서, 심지어는 심지어는 이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과정을 겪으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말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은혜 충만한 분위기를 통해서 혹시 누군가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이르렀을 때, 교회에 있는 목회자에게, 또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께, 혹은 교회에 있는 동료 성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분위기를 교회에 조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혹시 이런 낙태 문제로 고심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 필요가 무엇이든지, 어떤 필요든지 충족시키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낙태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힘겨운 상황이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이 계시다면, 뭐 미혼모가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해 집을 개방하거나.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거나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를 봐주고 하는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적인 삶에서 느껴지는 그런 모든 도움을 제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할 때만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 주님의 기별은 이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빌미로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이 물론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혹시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결정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또 그분의 그러한 결정을 가능하면 말씀대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함께 돕지만은 또한 그런 결정을 본인이 한 후에 겪을 여러 가지 심리적인 육신적인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서포트를 정말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또한 낙태 여부와 관계없이 혹은 성관과 관계없이 아이를 가지고 임신하신 그런 모든 여성분들에 대하여 깊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인 것이죠.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이것은 역시 태중에 있는 정말 태아, 정말 작은 태아에게도 해당하고요. 또 산모에게도 해당하고요.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한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들은 그들 누구든지 간에 정말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한 사람 여기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은 으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뱉느니라 그분을 그분을 돌보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그 천사 그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뱉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성경은 낙태를 찬성하지 않지만. 산모가 위독하거나 다른 여러 이유로 낙태를 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정신적, 영적, 정서적, 실제적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태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말씀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그런 기회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오늘의 말씀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또 때때로 연약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그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함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고 때때로 실수하거나 혹은 그것에 반하는 결정을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보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다시 온전한 원칙위에 서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할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며 원칙위에 서면서도 사랑으로 사람들의 손을 붙잡는 그런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안에 좋은 축복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